게임을 하다 보면 늘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되죠. 작은 몬스터들이 나오는 방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해지는 적들을 지나 보스전으로 향하는 방식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다음 방으로 이동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떨까요? 바로 스테이지에 남은 몬스터들을 모두 처치해야만 스테이지 이동이 가능한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스테이지 이동 조건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적을 다 쓰러뜨려야만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유니티로 구현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빌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현재 스테이지에 남은 적들이 텍스트로 표시가 되며 남은 적들을 모두 처치해야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기존에 배웠던 싱글톤 패턴을 통해 구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보스전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소울레크 게임인데 보스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보스에 대해선 이후 영상 마무리쯤에 다시 언급할 테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기능이 구현된 것이 아닌 스테이지만 들어있는 패키지 파일을 드릴 겁니다. 예전에 다룬 싱글톤 패턴에 익숙해질 겸 같이 복습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추가된 스테이지와 변경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그리고 보스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신의 캔버스마다 이렇게 에네미 카운트라는 남은 적이 몇 마리인지 표시해주는 텍스트를 각 신마다 추가해 주었고, 맨 처음 진입한 스테이지인 스테이지 1에만 이렇게 매니저를 추가해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스크립트 스테이지 매니저를 작성해 줄 건데요. 튜토리얼 스크립트 매니저 폴더에다가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이름의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초적인 코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이제 이 코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스테이지 이동은 즉 씬 전환을 의미하는데 유니티 씬 전환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씬 매니저입니다. 스타트 문의 저 문장은 이미 그대로 씬 매니저가 새로운 씬을 로드할 때마다 on scene loaded라는 함수를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코드를 바로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액션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씬 로리드를 리스라는 함수는 씬과 로드 씬 모드라는 타입의 매기 변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on scene loaded 함수에 이러한 매기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변수 추가 및 on scene loaded 로직 작성인데요. 적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여줄 enemy left 텍스트와 현재 남은 적의 수를 값으로 가질 enemy count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on scene loaded 로직인데요. 씬이 로드될 때마다 enemy count라는 오브젝트를 찾아 자동으로 연결해 준과 동시에 현재 존재하는 적의 수를 카운트하여 enemy count에 넣어줍니다. 또한 에디터에서 맨 처음 실행된 씬에서도 on scene loaded가 호출되어야 하므로 start 문에 액션을 추가한 코드 바로 아래에 on scene loaded를 한번 호출해 주겠습니다. on scene loaded 로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전에 싱글톤 강의에서 find를 쓰면 비효율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전에 댓글에서도 한 분이 이러한 질문을 남겨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씬은 몇 프레임 또는 몇 초마다 전환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전환이 되었을 때 한 번 전 호출하는 수준에서는 성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젊을 때 정크푸드 하나 먹는다고 몸이 다 망가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니티도 씬이 갓 전환되었을 때 해로운 코드를 딱 한 번 전으로 넣어주는 건 괜찮은 그런 느낌이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다음은 두 함수를 추가해 줄 건데요. 적이 죽으면 enemy count가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on enemy died 함수에서 enemy count를 1 감소해 준과 동시에 적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텍스트도 값이 동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sync enemy count 텍스트도 호출해 줍니다. sync enemy count 텍스트 함수는 단순히 텍스트만 변경된 로직인데요. 사망 연산자를 통해 적의 수가 0보다 클 때는 적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시해 주며, 적이 없을 땐 H를 눌러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추가로 씬이 로드되었을 때 적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onScene 함수에 SyncDynamicCount 텍스트를 추가해 줄게요. 그 다음으로 싱글톤 패턴 구현입니다.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해 주고 씬이 전환되어도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글톤 강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지 관련 변수 선언입니다. 스테이지를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함수는 로드씬인데요. 로드씬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환영하는 방법과 씬의 이름을 통해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이름을 넣는 방법은 자유자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씬의 이름을 바꿔버린다면 코드가 깨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 전환하는 방법은 씬의 이름이 바뀌어도 코드가 전혀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씬 리스트에 등록된 순서만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방법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신이 추가되거나 순서를 바꾸면 모듈 인덱스가 밀리게 된다는 점이죠. 즉, 신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 몬스터를 처치하는 스테이지에서 시작하여 보스방까지 가는 선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통해 전하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따라서 현재 스테이지 인덱스를 값으로 갖는 변수인 스테이지 IDX만 선언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문과 MoveNext 스테이지 함수 구현입니다. 적을 모두 처치한 상황에서 H키를 누르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적이 모두 처치된 상황이 아니라면 이동되지 않도록 조건을 걸어주었습니다. 또한 보스 신이 현재 마지막 인덱스의 신으로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신이라면 더 이상 신 전환이 진행되면 안 되므로 예처를 해줍니다. 다음 신이 전달 경우엔 인덱스의 값을 1 올려준과 동시에 다음 신으로 전환되도록 해주면서 스테이지 매니저 코드 구현은 끝이 나게 됩니다. 또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에네미 스탯 코드인데요. 적의 체력이 0 이하로 떨어져 다이 함수 호출되게 되었을 때 스테이지 매니저에 온 에네미 다이들을 호출해줌으로써 에네미 카운트가 줄도록 해주는 것으로 모든 코드 구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과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신부터 세팅해보자면 하이라키에 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한 다음 스테이지 매니저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후 스테이지 매니저 컴포넌트를 추가해주면 모든 세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게임의 씬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선 씬 리스트에 스테이지들을 추가해줘야 하는데요. 파인, 빌드 프로필, 그리고 오픈 씬 리스트를 통해 씬 등록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덱스를 통해 씬 전환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그리고 보스 순으로 씬을 등록해줄게요. 그럼 차례대로 씬을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플레이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현재 남은 적의 수가 텍스트로 표시가 되며 모든 적을 처치하게 되면 H를 눌러 다음 스테이지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른쪽 네모를 보시면 스테이지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싱글선을 활용해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아이템을 얻어야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 같은 조건도 추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스테이지 이동 조건을 넣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를 올릴 때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Unity Soul Like 튜토리얼은 보스 구현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보스는 구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면서 캐릭터 디자인, 패턴 기획 등 여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따라서 보스 구현은 Soul Like 튜토리얼 시리즈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이전 스테이트 머신을 활용한 적 AI 구현 시리즈와 같이 독립적인 시리즈로 이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영상부터 다루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만의 게임 출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게임 출시 관련 팁 관련 주제 영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식적인 소울라이크 강의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하지만 소울라이크 강의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